남의 집 앞에서 무슨 일이시죠? 24년 전 정신병원에서 일할 때 집사람 만났죠? 거기서 혹시 두개가 아이를 낳았습니까? 네? 사실입니까? 속이지 말고 말씀해 주세요. 제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. 조금만. 조금만 더 힘내. 그래. 딸이야. 이 딸. 그런 일 없습니다. 상상이 지나치시네요. 그만 돌아가시죠. 분명히 뭔가 있어. 날 속이고 있다고. 그럴 거 없어. 다 괜찮아. 당신 잘못 아니야. 내가 선택한 거야. 천비궁이 아닌 당신을. 그만. 내가 미안해. 평생 뉘우치고 또 뉘우치고 당신 마음 아프게 한 거 벌 받으면서 살게. 무슨 일 있어? 다 잘 된 것 같아요. 어서 올라가요.